우선 저와 함께 노인위원장 후보로 나서신 우리 저한테는 대선배님 되십니다. 우리 김손 선배님, 최낙도 선배님 이렇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영광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국 노인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젊은 노인 심일선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노인위원장이 당내 의전용 자리 정도로 취급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노인위원장은 잊어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아주 새로운 사람, 바로 심일선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젊은 노인 심일선이 바닥에, 땅에 뚝 떨어져 있는 전국 노인위원회의 이상을 깡그리 바꿔버리는 위원장이 되고자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당원 동지,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한 표가 필요합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노인은 흘러간 물이 아니라 가뭄에도 물을 공급하는 당의 저수지가 되고 당의 자산이 되어 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노인의 힘을 한데 모아 노인의 권익 향상과 대선 승리로 가는 길에 이 심일선이 이름처럼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동기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당의 존립 기반은 정권 창출을 위한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합니다.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에 남녀노소 세대 간의 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인들이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들을 앞장서 끌고 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위원장에 당선된다면 우리 노인 득표율을 최소한 40% 이상 득표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인 유권자의 추정 득표율이 우리 당이 30%입니다. 그러나 단 2%만 정도만 더 득표했다면 0.8%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땅의 노인 숫자가 1,350만 명입니다. 이 노인을 경로당으로 가실 게 아니라 우리 당으로 무시와 정권 탈환의 천병으로 함께해서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노인위원회의 힘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투쟁하고 쟁취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는 평생을 안락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는 직장에서 보장된 안락을 쫓지 않고 이 땅의 노동자와 약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에 앞장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우리 전국 노인의 이상을 높이고 우리 노인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일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사직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민주당과 함께하며 당의 발전을 위해 모든 선거의 승리를 위해 신명을 바쳐 투쟁해왔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어르신 동지 여러분, 제가 실천할 네 가지 중요 공약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선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제도 개선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의료국가 책임제를 시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노인의 권익 향상과 역량을 다하여 당을 추동하여 노인 이상의 노인을 높여 나갈 것을 여러분께 단호하게 약속드립니다. 동지 여러분의 열렬한 한 표, 그 한 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